자, 김씨의 또 나는다 여공주 자손은 한편으로는 괘씸한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생각이 이렇게 내가 갈린다. 아주 괘씸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보니 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보니까 무슨 이성 문제로 왔어 지금? 남자친구 결혼 언제 할까? 결혼 생각은 아직 없어요. 결혼 생각 없어? 네. 근데 왜 이렇게 너한테는 그렇게 너는 이렇게 주변에 남자가 잘 바뀌니? 그냥 제가 맘먹고 꼬시면 그냥 넘어오던데요. 아니 꼬셔서 넘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놈이고 괜찮은 놈을 만나서 살아야지. 너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어? 뭐 이렇게 냄새만 맡아보고 이게 맛있으면 먹고 이게 맛없으면 안 먹고 너는 인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보여. 뭐야? 왜 그래? 뭐가 왜 그런 게 보일까? 나한테는 너는 이 남자 저 남자가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너는 이렇게 맛을 이렇게 남자를 사람을 있잖아 맛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게 맛이 없나 맛있나 이걸 먹을까 말까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조정을 한다는 거지 사람을 가지고 누가 무슨 기술이 있나 봐. 응? 도레미파솔 라시도? 뭐시? 피아노 잘 쳐? 아,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뭐 그냥 뭐 명기? 명기? 아, 네. 뭐 그런 거 같아요. 뭐 케겔 운동 자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건가? 아, 그거를 도레미파솔 라시도라고 그래? 아, 네. 요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만. 그래 뭔가 기술이 있구만 참. 대단한 기술을 가지셨네. 그럼 그 기술을 가지고 뭐에다 써먹는 거야? 그래서 여러 사람 죽이는 거야 지금? 이 남자 저 남자 보이는 게? 명기 내가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잘하나 못하나 시험하는 거야 지금? 그냥 이 남자 만나도 저 남자 만나도 딱히 흥미도 안 생기고 친구 근데, 남자야. 여보세요. 이 남자 저 남자 나 이렇게 만나는 건 좋은데 내가 봤을 때 본인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야. 이 남자 저 남자 아 본인이 지금 결혼 안 했잖아 그치? 네. 혼자 몸이니까 뭐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하든지 파시도를 하든지 그건 본인 마음이니까 본인 몸뚱아지가 있지?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그냥 이 남자 남자 전향 정상적인 만남이 아닌 걸로 보이고 어? 그리고 본인은 있잖아 얼굴에가 욕심이 너무 많고 있지? 뭐라 그럴까? 못대 처먹은 게 아주 그냥 이렇게 보여 아주. 아유, 참 못대 처먹었단 소리가 막 나와. 그런가요? 네가 잘 알지 내가 알고 있냐? 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뭔 얘기가? 너 못된 짓 하지? 너 너매 유부남이고 뭐고 너 다 데려다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냐? 여자가 있는 남자가 끌리더라고요. 그렇지? 거 봐봐. 그래 안 하고 너한테 못대 처먹었다고 하겠어? 그래요. 왜 놈의 것이 맛있디? 일반 남자들은 소개팅을 받아도 그냥 만나도 딱히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딱히 흥미도 안 생기고 좀만 가다가 그냥 정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좀 주위에 유부남이라든지 친구 남친이라든지 친하게 지냈더니 되게 저랑 잘 맞더라고요. 너 네가 혼자 잘 맞는 게 그 사람들이 네가 잘 맞는 게 하기야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니까 뭐 잘 맞기야 남자들이 좋아는 하겠다마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를 보면 괘씸한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가 하는 행동은 지금 다 옳은 행동이 아니야. 남의 거를 왜 뺏어와 네가 그러고서 네가 책임지도 못 질 것을 그렇잖아. 근데 너는 다행히 이렇게 잘 빠져나갔어. 걸리지도 않고. 응? 어떻게 이렇게 네네. 어? 네. 걸리지도 않고 너는 이렇게 잘 빠져나온 게 네가 오래가 이렇게 맛만 보고 껌 단물 빠지면 탁 뱉듯이 너 그렇게 했지? 그냥 좀 하다가 안 맞으면은 그냥 빠이고 맞으면은 오래 가고 맞는 남자들 아니 그러게 그게 아니겠지. 너 이놈 가지고 저기 단물 빼먹을 동안에 또 딴 놈 있으면 얼른 가서 또 그놈 또 단물 빼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지. 네가 사귈라고 그런 것 같진 않단 얘기야. 맞아 안 맞아?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말을 확실히 뭐 맞지 뭐라 안 그래. 그치? 남자를 하나 만나면 오래 가지를 못하잖아. 네네. 어? 오래 가지는 못하고 어? 본인의 어떤 마음에 뭐가 됐든 간에 뭔가의 충족을 지금 시키려고 본인이 그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그건 인간의 도 이상 도덕적으로 안 되는 일이야. 친구의 남자친구 어? 뭐 유부남
이거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근데 본인이 거기 충족을 하고 사는 거는 여기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안쓰럽단 얘기, 가엽단 얘기가 나온 거는 본인이 분명히 어떤 어린 시절에 대한 어떤 뭐 트라우마가 있던지 내가 이걸 지워내버려야 되는 어떤 그 과거가 있던지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거야. 사실 얘기하자면 그렇지, 고등학교 있지. 때 이제 뭐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바람을 핀 거예요. 근데 이제 바람 피고 나서 그 친구가 어떻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럴까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 거에 대해서 네네. 왜 나를 버리고 갔나? 왜 나를 버리고 갔을까 하는 어떤 생각들 또 네. 그것 때문에 자존심도 상했겠지. 그지? 남자친구한테 버림을 받았으니까. 그쵸. 그치? 네. 근데 그 남자친구가 네 친구하고 바람이 나서 갔지? 그쵸. 그치? 네네. 그게 너는 그거에 대한 복수야,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네가 어떻게 됐든 남자친구를 뺏겼어. 네네. 네. 뺏겼어. 그러면은 친구도 버리고 남자친구도 버리고 했으면 되는데 네. 너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를 괴롭히면서 살아온 거야, 이때까지. 해서는 안 될지라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너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야. 네. 근데 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왜? 네가 사랑 때문에 어떤 정 때문에 남자를 만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네가 어떤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를 만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너한테 가엾단 소리를 한 거야. 그 생각에 네 어떤 과거의 생각에 너는 집착을 하고 있고 거기서 네가 벗어나지를 못해. 네. 그러니 그냥 미친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그걸 나 그것이 나를 내 어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다.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맞지. 네. 네. 근데 그게 과연 도덕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해서 그걸 해소한다고 해서 될까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정신 차려.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게 그게 아직도 본인이 내 과거가 이랬으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당했잖아. 내 남자친구를 친구한테 뺏겼잖아. 네. 그러면 그걸 보상심리로 해갖고 남의 친구 가갖고 이렇게 뺏을 게 아니라 네. 그치? 그거 안 좋은 걸 알잖아. 그치? 네네. 분하잖아. 네. 그러면 그 상대들도 생각을 해. 네. 그 상대들도 내가 이렇게 네 친구 거, 네가 네 친구 거를 가서 뺏었어. 그러면 네. 그 친구도 너 같은 꼴이 될 거다 생각을 하면 좀 더 깊게 생각을 하라는 거지. 뭔 얘기인 줄 알겠어? 네. 너는 어떤 귀신의 조화로 네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네. 어떤 귀신의 조화여서 본인이 그 색을 밝히고 그런 네. 걸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남자친구를 네가 엄청 좋아하고 사랑했었는가 봐. 네. 그러니까 그 과거에서 못 잊어버리고 다시 네가 뺏어올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에 대한 네. 어떤 남자나 또 그 상대의 그 친구나 네. 이 관계들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지. 그러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인가 네. 뭐 그런 것도 본인이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 노력을 해보고 연습도 하고 했겠지, 그치?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본인이 나중에 지금 네. 나이가 어려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먹고 하면 본인은 내가 뒤돌아서 내가 정신이 들 때는 본인이 온전한 사람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안 돼.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네. 자 그걸 본인이 지금 혼자 컨트롤 못해. 자제를 못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 자제도 못하고 컨트롤도 못해. 그렇다고 구슬에서 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 내가 마음을 네. 다스려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자꾸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고 내가 그런 걸 자제해야 되고 이래야 돼. 네.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와. 널 도와줄게. 너는 거기서 얼른 네. 벗어나야 돼. 네. 너는 그 늪에서 얼른 빠져나와야 되고 그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응? 너 네. 때문에 힘들어할 친구들 네. 또 내지는 가장 불쌍한 건 너 자신이야. 가장 불쌍한 사람은 너 자신이라는 거야. 그러니 네. 네가 빨리 그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네. 그거를 또 빨리 잊어버려야 네가 온전한 가정을 갖고 살든 네가 온전한 생활을 하고 살 수가 있어.
응? 너도 그런 짓을 하고 나면 엄청 허무할 거야. 어? 허무한데 또 그런 또 발동이 돼서 또 그러고 네가 감당을 못 한다는 거야. 네가 어떻게 스스로 못 해. 안 된다는 건 네가 사람인데 다른 건 네가 정상적으로 다 잘하고 있잖아. 네. 그것만 못하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네.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불쌍한 거야, 네가. 응? 네. 그러니 도와줄 테니까 찾아와. 알았니? 네, 어? 감사합니다. 도와줄 네. 테니까 찾아와. 그리고 너도 네. 너 스스로의 의지도 필요하고 어? 또 그걸 해서 안 된다는 어떤 자각도 있어야 되고 도와줄 테니까 찾아오거라. 얼른 거기서 벗어나자. 너는 벗어나야만 산다. 그거는 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 왜 하필이면 남의 것만 뺏어 먹어? 어? 왜 하필이면 남의 것만 갖다가 그래? 빨리 잊어버려야 되겠지? 네, 맞아요. 그치? 네. 너 그거 네. 생각하고 있어 없어? 지금 너 맞아요가 진심이야? 네. 그래, 그러면은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도와줄 방법을 찾아서 도와줄게. 꼭 찾아오너라. 알았지? 이쁘게 네. 살아. 네. 어? 네. 얼굴도 이쁘고 하니까 이쁘게 살 방법을 찾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서 그런 사랑받으면서 그 옛날 과거를 다 잊어버릴 생각으로 살고 네. 어? 네. 그래야 돼. 얼마나 세상이 이쁜데 그렇게 사니. 알았지?